딴딴딴딴딴딴딴딴 이수미입니다. 자,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 입학과 졸업입니다. 입학과 졸업. 자, 입학하고 졸업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 그러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졸업하다가 이거예요. 졸업하다. 자, 따라하세요. 졸업하다. 아, 들어보세요. 졸업하다. 졸업하다. 따라해보세요. 졸업하다. 졸업하다. 똔잎.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반대말이 있습니다. 반대말. 입학하다입니다. 입학하다. 자, 졸업하기 전에 입학해야 되죠? 예, 입학하다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KCU. 예, KCU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KCU 알죠? 우리 KCU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언제 입학했습니까? 2004년 2004년 9월 2004년 2004년 9월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 예, 맞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졸업하다. 입학하다. 졸업하다. 입학하다. 자, 이게 사진입니다. 이 사진인데 사진이 뭐예요? 이거 사진 아니죠. 자, 사진인데요. 이거는 한국에서 대학교 대학 예, 정대학 할 때 정대학 대학교죠. 대학교. 대학교 졸업입니다. 대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할 때 이렇게 이런 옷 입어요. 대학교 졸업합니다. 베트남은 어때요? 베트남은 어때요? 아, 선생님이 호치민에 있을 때, 하노이에 있을 때, 하노이 있을 때, 하노이 국립대학교에 있었습니다. 하노이 국립대학교에서 한국어 가르쳤습니다. 꼬자이띵한 어증랩 동업사 5년 반. 자, 증달, 거기, 하노이 국립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때 키도, 라, 키 똔잎, 라, 심비엔, 막 아오자이 입었어요. 호치민 시도 똑같아요? 꼬 둠컹 똑같아요? 종야와 아니에요? 아, 선생님한테 알려주세요. 조비엣 알려주세요. 자, 그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전이네요. 들어보세요. 전 따라해 보세요. 전 너희 또 세게 하세요. 전. 네. 쯔역의 뜻입니다. 쯔역. 이거 다, 이거 쓰, 오늘은 또 이것도 해주고 싶네. 쯔역을. 아, 이게 왜 이렇게 크게 나타나지? 자, 쯔역입니다. 자, 후. 반대말입니다. 이거 후. 예, 쯔역싸오. 알겠습니까? 후. 전, 후입니다. 전, 후. 예, 전후입니다. 여러분. 한국말을 배우기 전, 쯔합딩한, 배우기 전, 꼬비엣딩하나. 한국말을 알았습니까? 예, 한국어를 배운 후, 예, 싸우키합딩한, 예, 비엣딩한. 한국어를 알았습니다. 다음 단어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시작하다. 따라해 보세요. 시작하다. 시작입니다. 시작. 따라하세요. 시작. 예. 시작하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자, 맞도입니다. 따라하세요. 그 다음엔 반대말이 있습니다. 반대말은 끝내다. 따라하세요. 끝내다. 자, 시작하다. 끝내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은 모르다. 우리 했어요. 예, 런치업. 저번 시간에 합조이 배웠습니다.
들어보세요. 모르다. 모르다. 따라해보세요. 모르다. 모르다. 알겠죠? 반대말이 뭐였죠? 듬조이. 알답니다. 연야 기억하세요. 자, 런치업고 깎임 비조이 합조이. 기억하세요. 뭐였죠? 기억하세요. 신약고고 였습니다.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누이두어. 누이조이. 모르다. 몰라요. 자, 오늘 어휘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볼게요. 졸업하다 보세요. 자, 선생님이 이거 봤는데, 자, 여러분은 2004년 9월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입학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입학하다. 입학했습니다. 했습니다는 나아죠. 옆. 입학했습니다. 예. 입학했습니다. 따라하세요. 입학했습니다. 입학했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공부하다. 예,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한국어를 배웁니다. 예, 비슷해요. 공부하다, 배우다. 한국어를 배웁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어를 배웁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언제 졸업합니까? 언제 졸업합니까? 예, 몰라요. 몰라요? 예, 아마 2004년에 입학했으니까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8년입니까? 2008년 졸업합니다. 살람? 뭡니까? 콩파일. 금방이에요, 이거. 4년. 좀 본남. 냐잉과 타이잔절란 냐잉. 시간이 빠릅니다. 시간이 빨라요. 시간이 빠릅니다. 예, 시간이 빠릅니다. 4년 금방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2008년. 2008년 졸업합니다. 2008년 졸업합니다. 예, 2008년 졸업하죠.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지금 대학교 얘기했는데 고등학교 있죠? 고등학교. 고등학교. 예, 고등학교. 고등학교는 언제 졸업했습니까? 2003년입니까? 맞습니까? 예, 2003년 졸업했습니까? 그래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 다음 보세요. 이거 선생님이 했는데 전후, 뭐뭐 전, 뭐뭐 후입니다. 이건 나중에 더 공부할 거니까 자 보세요. 전후, 그 다음에 시작과 끝입니다. 시작과 끝. 시작하다, 끝내다. 자,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지금 한국어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번 시간 한국어를 시작한 지 8분 지났습니다. 8분. 시작했습니다. 8분 지났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몇 시에 시작했냐면 몇 시입니까?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12시에 시작했습니다. 12시에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맞도 뭐이죠? 뭐에 하이죠?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이죠? 뭐이죠? 8시 12시 8분입니다. 지금 뭐이절라 뭐에 하이절라 땀풋. 그래서 8분 지났습니다. 땀풋조. 알겠습니까? 따라하세요. 8분 지났습니다. 8분 지났습니다. 지났습니다. 신로이 여기 이렇게 갖고 이렇게 있어야 되죠? 지났습니다. 8분 지났습니다. 우리가 12시에 시작했습니다. 12시에 시작했습니다. 자, 끝내다. 끝났습니다. 끝납니다. 자, 현재얼은 현재. 예, 끝납니다. 끝납니다죠. 끝납니다. 근데 과거형은 뭐예요? 나아 송조 할 때는 끝났습니다죠.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영화가 끝났습니다. 영화가 뭐예요? 영화. 영화. 영화가 끝났습니다.
영화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해요? 영화 좋아해요? 영화 좋아해요? 네, 한국 드라마 좋아해요? 한국 드라마 좋아해요? 한국 드라마 좋아합니다. 한국 영화 좋아합니다. 한국 영화 좋아합니다. 한국 영화 좋아합니다. 영화가 시작합니다. 영화가 끝납니다. 자, 알다 모르다는 공부했습니다. 모르다 알다 공부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 그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입학과 졸업. 입학은 아까 예, 입학은 이거는 zengt인데요. zengt고 아까 입학하다는 dongt. 졸업은 zengt. 졸업하다는 dongt. 알겠습니까? 입학과 졸업. 과는 뭐예요? 예. 뭐뭐 와 할 때 와는 뭐예요? 와 가는 뭐예요? 예, 비 바의 뜻입니다. 바. 알겠죠? 입학과 졸업. 자, 입학과 졸업입니다. 자, 입학과 졸업. 자, 지수. 마이 씨, 언제 입학했어요? 마이 씨, 언제 입학했어요? 입학하다, 입학했어요. 작년 3월입니다. 작년 3월입니다. 지수 씨는요? 지수 씨는요? 저는 2년 전에 입학했어요. 저는 2년 전에 입학했어요. 그럼 졸업은 언제입니까? 그럼 졸업은 언제입니까? 아직 몰라요. 3년 후에 할 거예요. 3년 후에 할 거예요. 베트남은 9월에 시작하니까 졸업은 여름에 하겠군요. 베트남은 9월에 시작하니까 졸업은 여름에 하겠군요. 예, 호치민은 늘 여름이에요. 예, 호치민은 늘 여름이에요. 한국은 2월에 졸업하죠? 한국은 2월에 졸업하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자, 여러분, 이해해요? 예, 이해합니까? 예. 자, 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응야라지. 의미가 무엇인지 압니까? 히우즈요? 이해합니까? 이해해요? 자, 여러분. 자, 처음부터 선생님이 볼 테니까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마이 씨, 언제 입학했어요? 입학했어요. 입학입니다. 입학 아니에요. 자, 입학. 언제 입학했어요? 따라하세요. 입학. 입학. 언제 입학했어요? 언제 입학했어요? 작년 3월입니다. 작년 3월입니다. 지수 씨는요? 지수 씨는요? 저는 2년 전에 입학했어요. 저는 2년 전에 입학했어요. 그럼 졸업은 언제입니까? 그럼 졸업은 언제입니까? 노이 또 크게 하세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3년 후에 할 거예요. 3년 후에 할 거예요. 베트남은 9월에 시작하니까 베트남은 9월에 시작하니까 자, 9월 어렵습니다. 따라하세요. 9월 9월
9월에 시작하니까 졸업은 졸업은입니다. 졸업은 여름에 하겠군요. 예. 크게 따라하세요. 누이 또 오냐? 예. 호치민은 늘 여름이에요. 호치민 시는 늘 여름이에요. 한국은 2월에 졸업하죠? 따라하세요. 2월. 예. 한국은 2월에 졸업하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자,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지수 까겜라마이 답 읽겠습니다. 자, 마이 씨 언제 입학했어요? 저는 2년 전에 입학했어요. 그럼 졸업은 언제입니까? 베트남은 9월에 시작하니까 졸업은 여름에 하겠군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이 네는 얘랑 똑같아요. 종료. 자, 꼴라 마이 까겜라 지수. 자, 여러분은 지수, 선생님은 마이. 시작. 시작이 뭐예요? 맞도. 자, 시작. 작년 3월입니다. 지수 씨는요? 그럼 졸업은 언제입니까? 아, 싱로이? 까겜라 지수. 아직 몰라요. 3년 후에 할 거예요. 예, 호치민 시는 늘 여름이에요. 한국은 2월에 졸업하죠? 네, 맞아요. 예, 동료의 잘했습니다. 자, 여러분요, 뜻을 한번 볼게요. 자, 뜻을 한번 볼게요. 자, 선생님이 뜻 보겠습니다. 마이 씨, 언제 입학했습니까? 작년 3월입니다. 작년이 뭐예요? 나몽아이. 알겠습니까? 예, 작년 3월입니다. 지수 씨는요, 저는 2년 전, 하이남 쯔억! 자, 2년 전에 입학했습니다. 자, 아이, 짝라, 아일라 니에 우뚜어이. 어? 지수 씨죠? 예, 2년 전에 입학했으니까. 짝라, 지술라 니우또이 헌. 자, 그 다음에 그럼 졸업은 언제입니까?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뭐요? 쯔어비엣? 몰라요. 콩비에 쯔어비엣입니다. 아직 몰라요. 자, 따라하세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자, 여러분, 한국에 언제 옵니까? 키너베 키너덴 한꺼가 한국에 언제 옵니까? 쯔어비엣? 아직 몰라요. 꼬 어이 꼬 키너베 키너 쌍 베트남. 아, 싱로이 잘못했습니다. 선생님이 까겜 키나오베 키나오 쌍 한국이죠. 콩발라덴 둠컴 맞습니까? 예, 여러분 한국에 언제 옵니까? 소비엣 아직 몰라요. 따라하세요. 아직 몰라요. 예, 까겜 호 있고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선생님 언제 베트남에 옵니까? 언제 베트남에 옵니까?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꼭 무언디 베트남. 베트남에 가고 싶어요. 베트남에 가고 싶어요. 꼭 무언갑 M. 선생님은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요. 꼭 무언갑 각 M. 선생님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요. 궁금해요. 꼭 무언비엣. 예, 알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3년, 아직 몰라요 했죠? 자, 여기 보세요. 3년. 3년 후에 할 거예요. 자, 바남싸오. 짤라. 짤라 또님.
바람싸움. 자, 3년 후에 할 거예요. 3년 후에 할 거예요. 베트남은 9월에 시작하니까. 9월에 시작하니까. 하니까가 뭐예요? 예, 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은 9월에 시작하니까. 시작하다. 맞도. 뭐가? 까이지. 합기. 합기. 맞도. 당지인이죠. 자, 9월에 시작하니까 졸업은 여름에 하겠군요. 뚜니블라 짝라 뭐해 팔콤 예 능마 호치민 라항아이 뭐해 토이 자 뭐 여름입니다. 늘 여름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늘 여름이에요. 늘 여름이에요. 늘은 항상 똑같아요. 늘 항아이 늘 여름이에요. 엄마는 항상 늘 예뻐요. 예. 여자친구, 여자, 엄마는 뭐였죠? 엄마, 매, 고, 엠, 라, 항상 예뻐요. 항아이 뎁, 항상 예뻐요. 늘 예뻐요. 예. 언제나 예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어는 늘 재미있어요. 늘 재미있어요. 한국어는 늘 재미있어요. 띵한, 항아이, 할람. 늘 재밌어요. 듬컵 맞습니까? 듬조이 맞습니다. 자 한국어는 따라하세요. 한국어는 늘 재미있어요. 한국어는 늘 재미있어요. 한국어는 늘 어려워요. 한국어는 늘 어려워요. 어려워요 뭐예요? 커 띵한 항아이 커 늘 어려워요. 꼬듬컵 맞습니까? 싸이 아니에요. 사이조이. 항아이, 하이, 항아이, 젤람. 쉽습니다. 딩겟, 콜람, 항아이, 코. 한국, 베트남은 항상, 베트남어는 항상 어려워요. 페이퍼, 호치민. 호치민은 늘 더워요. 호치민은 늘 더워요. 맞습니까? 네. 실로이 죄송합니다. 호치민은 늘 더워요. 호치민은 늘 더워요. 예, 타이포 호치민, 항아이농 늘 더워요. 그런 뜻입니다. 늘 히오쯔어 이해합니까? 예. 그 다음에 보세요. 한국은 2월에 졸업하죠. 2월에 졸업하죠. 예, 탕하이. 예, 2월에 졸업하죠. 똔예블라 탕하이 등콩 맞습니까? 네, 맞아요. 한국은 2월에 졸업합니다. 2월은 한국의 계절이 무엇입니까? 어떤 계절입니까? 무어나오. 예, 배웠습니다. 합주. 배웠습니다. 겨울입니다. 따라하세요. 겨울입니다. 겨울입니다. 자, 2월은 겨울입니다. 예, 2월은 겨울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2월에 졸업하죠? 예, 맞아요. 2월에 졸업해요. 2월은 겨울입니다. 여러분, 하노이에 가본 적 있어요? 하노이에 가본 적 있어요? 예, 하노이는, 겨울에 추워요. 하노이는 겨울에 추워요. 하노이는 늘 겨울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하노이는 무어헤일라 농 여름에는 더워요. 그래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습니다. 하노이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이거 누구예요? 아이 예, 마이입니다. 이거 마이 뭐 하는 거죠? 이건 졸업하는 거네요. 자, 졸업사진 찍는 거예요. 졸업사진. 자, 졸업사진 찍습니다. 졸업사진. 하나, 둘, 셋. 착각. 자, 하나, 둘, 셋. 찍을 때, 여러분들 베트남에서, 꺼리, 웃어요. 하죠. 사진 찍을 때. 웃어요. 웃어야 됩니다. 이렇게 더. 이렇게 웃어야 되죠. 사진 찍을 때 웃어야 돼요. 그래서, 웃으면서, 찍을 때 어떻게 해요? 못 하이바 이렇게 하죠. 한국은 사진 찍을 때 하나 둘 셋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착! 이렇게 찍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 사진 찍는 건데, 요거는 뭐겠어요, 요거는? 입학하는 사진이겠죠? 입학하는 사진. 입학하다. 입학 사진입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오, 꽃입니다, 꽃. 입학하거나 졸업할 때는 이거 축하하는 거잖아요. 축하하기 때문에 꽃을 준비합니다. 준비. 준비화. 땅조. 주는 거예요, 선물로. 축하하기 때문에. 예, 생일 축하합니다. 졸업 축하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쭝뭉이죠. 축하합니다. 따라하세요. 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이 뭐였습니까? 생년이었죠? 자, 생일 축하합니다. 예. 자, 입학 축하합니다. 입학 축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졸업 축하합니다. 졸업 축하합니다. 또 뭐 있겠습니까? 축하합니다. 까이지는, 어? 예, 결혼 축하합니다. 결혼. 결혼이 뭐예요? 그어이? 결혼 축하합니다. 결혼 축하합니다. 아, 깎인 키나우 그어이? 언제 결혼합니까? 아, 아직 몰라요. 쩌비엣? 예, 아직 몰라요. 아마 3년 후에 할 거예요. 3년 후에 할 거예요. 3년 후가 뭐겠어요? 바남싸오? 잘라 그어이? 아, 결혼 축하합니다. 결혼 언제 합니까? 베트남에 어떻게 물어봐요? 결혼 언제 합니까? 결혼 언제 합니까? 뭐, 아니면 결혼했습니까? 결혼했습니까? 베트남 말로 뭐예요? 가족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키, 라, 꼬, 송, 어, 하노이, 하노이, 라, 니응, 어이, 라, 호, 있고, 키, 나, 깨톤, 깨톤, 라, 결혼. 근데, 꼬, 자딩, 쯔어? 많이 물어봐요. 꼬, 자딩, 쯔어? 쯔어? 하면은, 키, 나, 꺼이, 아, 꺼이가, 키, 나, 꺼이? 맞습니까? 깨톤, 뭐, 깨톤, 할라, 꺼이? 할라, 꼬, 자딩. 뭐 이런 식으로 하죠. 베트남하고 한국도 비슷해요. 결혼 언제 합니까? 뭐 아니면 결혼 언제 합니까? 아니면 뭐 남자친구 있어요? 남자친구 있어요? 뭐예요? 꼭 이쯔어. 예, 남자친구 있어요? 남자친구 없어요. 남자친구 없어요. 알라 남자친구 있어요. 남자친구 있어요. 깎임라고 이웃지요. 남자친구 있습니까? 하일라 여자친구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 비에쪽 꼬냐? 선생님한테 알려주세요. 자 이해했습니까? 아 그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전후죠? 전후 보세요. 자 언제부터 한국어를 공부했습니까? 자, 언제부터, 부터가 뭐였습니까? 언제부터, 뜨, 예, 뜨, 뭐이죠, 됨, 뭐이죠. 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뜨, 뭐이죠, 됨, 뭐이죠 할 때, 부터가 뜨에 해당합니다. 언제부터, 뜨, 키나, 언제부터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자, 1년 전에, 1년 전에, 예, 1년 전이 뭐예요? 못남, 쯔어? 1년 전에 한국어를 시작했어요. 따라하세요. 1년 전에 한국어를 시작했어요. 1년 전에 한국어를 시작했어요. 1년 전이 못남 쩍이잖아요. 이게 똑같은 말이 뭐예요, 그럼? 남우아이. 둠로이. 작년입니다, 작년. 작년. 따라하세요. 작년. 작년에 한국어를 시작했어요. 이거는 예. 작년에 한국어를 시작했어요. 못남조. 한국어를 배운 지 1년 됐네요. 두 번째 보세요. 비주, 하이. 예, 두 번째. 언제 한국에 갑니까? 따라하세요. 언제 한국에 갑니까? 한국에 갑니까? 2년 후에. 2년 후가 뭐예요? 예, 이거 싸우였죠? 하이남 싸우. 2년 후에 한국에 갑니다. 2년 후에 한국에 갑니다. 자, 여러분들은 언제 한국에 옵니까? 2년 후에 한국에 옵니까? 예. 오세요. 선생님 만나고 싶어요. 꼭 무언가 깎임.
선생님 만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비주, 봐. 자, 세 번째입니다. 언제 친구를 만났습니까? 만나다가 뭐예요? 만나다. 갑이죠. 갑. 배웠습니다. 언제 친구를 만났습니까? 자, 언제 친구를 만났습니까? 자, 언제 친구를 만났습니까? 자, 만나다가 만나다가 지금 현재형으로 바뀌면 뭐예요? 만나요가 되죠. 언제 친구를 만나요? 언제 친구를 만납니까? 똑같아요. 그죠? 언제 친구를 만납니까? 이거는 뭐예요? 나아죠. 예. 언제 친구를 만났습니까? 자, 따라하세요. 언제 친구를 만났습니까? 일주일 전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일주일 전 배웠죠? 일주일이 뭐예요? 주일이 뭐예요? 일주일. 예, 뚜원입니다. 뚜원. 못뚜원, 하이뚜원. 자, 일주일 전에 못뚜원 쭉. 일주일 전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자, 일주일 전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따라하세요. 일주일 전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일주일 전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끝게임라 키나우가 너 이유 조 언제 친구를 만났습니까? 홈과 어제. 자, 어제 친구를 만났습니다. 자, 홈과 갑 너 이유 어제 친구를 만났습니다. 응어 이유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여자면은 남자친구죠. 남자면 여자친구입니다. 선생님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꼴라, 예. 선생님은 여자죠, 여자. 여자면 뭐예요? 남자친구죠.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꼴라 느라 남 할 때 느죠. 꼰가일라 꼰짜 할 때요. 그 다음에 비주 본 보세요. 네 번째, 시험은 언제 있습니까? 시험은 언제 있습니까? 따라하세요. 시험은 언제 있습니까? 언제 있습니까? 시험은 언제 있습니까? 시험은 언제입니까? 똑같아요. 따라하세요. 시험은 언제입니까? 시험은 언제 있습니까? 키나우 꼬티 콤. 시험은 언제 있습니까? 시험은 3일 후에 있습니다. 3일 후에 있습니다. 방에서 3일 후에 있습니다. 시험은 3일 후에 있습니다. 시험이 T죠, T. 선생님, 여러분 T 좋아합니까? 안 좋아해요? 꼭 콤틱람. 선생님도 싫어해요. 예, 시험은 3일 후에 있습니다. 시험은 3일 후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3년 후에 할 거예요. 근데 네, 3년 후에 할 거예요. 근데 후에는 뭐였어요? 싸우죠. 할 거예요 하면은 이거는 아직까지 취업이, 그러니까 계획입니다. 계획. 계획을 나타내는데 계획이 뭐예요? 계획을 나타내거나 미래 표현입니다. 디오힌 계획 하일라. 디오힌 미 떵라이 미래 표현입니다. 미래의 표현입니다. 떵라이에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먹다. 먹다가 뭐예요? 아니죠. 먹다가 과거로 미래 표현은 뭐예요? 먹을 거예요. 먹을 거예요. 여러분은 한국 음식 먹어본 적 있습니까? 다 안 쯔요. 다 안. 뭐 난 한국 쯔요. 한국 음식 먹어본 적 있습니까? 쯔어비엣? 아, 쪘고 아직 없어요. 님마 짜글라 세안. 아, 먹을 거예요. 예, 저는 먹을 거예요 할 때 먹을 거예요 쓰죠. 선생님은 베트남 음식 먹어본 적 있습니다. 먹어본 적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일주일 후에 먹을 거예요. 일주일 후는 뭐예요? 선생님은 일주일 후에, 일주일이 못던 싸워, 일주일 후에 베트남 음식 먹을 거예요. 선생님은 베트남 음식 일주일 후에 먹을 거예요. 베트남 음식 일주일 후에 먹을 거예요. 야항 비엔남 어항 꼭라 꿈꿔
어, 서울역, 뉴람, 많아요. 먹을 거예요. 자, 만나다. 따라하세요. 만나다. 만날 거예요. 만날 거예요. 자, 이거는 떡락, 미래 표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만날 거예요. 저는, 선생님은, 예, 여러분들을 만날 거예요. 예, 만날 거예요. 쩝에 짝짠, 라키나. 언젠지 모르지만, 예, 짝짠, 비엣, 만날 거예요. 만나요. 베트, 야항이 뭡니까, 야항. 식당이에요. 베트남 말로 야항은 한국말로 식당인데, 식당. 식당, 베트남 식당, 야항, 베트남, 베트남 식당이 서울에 많아요. 서울에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 아까 일주일 후에, 못던 싸우, 일주일 후에 베트남 음식을 먹을 거예요. 베트남 음식을 먹을 거예요. 먹을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자, 알겠죠? 예. 예, 보세요. 어디에 갈 거예요? 따라하세요. 어디에 갈 거예요? 어디에 갈 거예요? 어디에 갈 거예요? 뭐예요? 어, MC 디로 어디에 갈 거예요? 자, 후에. 자, 후에 갈 거예요. 한국말로는 후에입니다. 후에에. 후에에 갈 거예요. 후에에 갈 거예요. 딩빌라 후에. 이렇게 하죠. 근데 한국말은 후에. 후에입니다. 자, 콩팔라 후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후에 라띵비에 한국 띵한라 후에 따라하세요. 후에 후에에 갈 거예요. 후에가 어디예요? 여기네요. 후에가 그죠? 어, 여기 안 나오는데 예, 여기가 후에입니다. 여러분들은 호치민 예 타임포 호치민 여기 있네요. 호치민시에 있습니다. 선생님은 호치민시에 갈 거예요. 호치민시에 갈 거예요. 선생님은 선생님은 6월에 호치민시에 갈 거예요. 호치민시에 갈 거예요. 선생님은 하노이에 갈 거예요. 하노이에 갈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파 있네요. 사파. 여러분 사파에 가본 적이 있어요? 아디쯔어. 사파에 가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사파에 가본 적이 있어요. 사파 좋아해요. 사파는 재밌어요. 예, 소수민족들이 있죠. 소수민족. 여기 사파는 선생님은 1997년 1997년에 사파에 갔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 사파에 갔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사파에 갔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사파에 바니울런 몇 번 갔습니까? 몇 번 갔습니까? 예, 전부 갔으니까 몇 번이에요? 세 번 갔습니다. 선생님은 사파에 세 번 갔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세 번 갔습니다. 세 번 갔습니다. 세 번은 발언이죠. 세 번 갔습니다. 선생님은 사파에 또 갈 거예요. 선생님은 사파에 갈 거예요. 짝라 2006년? 예, 2006년에 사파에 갈 거예요. 사파에 갈 거예요. 예. 선생님은 후에 갔습니다. 후에 갔습니다. 그리고 후에하고 후에안에도 갔습니다. 선생님 후에안 좋아해요. 후에안 좋아해요. 후에안 라잘라뎁. 후에안은 예뻐요. 그래서 선생님은 후에안에 갈 거예요. 후에안에 갈 거예요. 선생님은 달랏에 갔습니다. 야짱에 갔습니다. 그래서 야짱, 달랏, 판티엣. 이 판티엣은 쩌디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판티엣에 가고 싶어요. 무언디 가고 싶어요. 선생님은 판티엣에 갈 거예요. 계화 예, 계획입니다. 판티엣에 갈 거예요. 아마 2006년
2005년 갈 거예요. 2005년, 2006년 갈 거예요. 쪼비 짝짠라 하이닝 하이닝 싸오 할 하이닝 남 짤라 고 이쯤에 갈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따라하세요. 후에 갈 거예요. 후에 갈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자, 비주하이. 두 번째입니다. 친구는 언제 만날 거예요? 따라하세요. 친구는 언제 만날 거예요? 친구는 언제 만날 거예요? 내일 만날 거예요. 내일? 내일이 뭐예요? 내일 만날 거예요. 내일 만날 거예요. 아, 이거 잘못됐네요. 사이즈. 자, 타이도이 바꾸세요. 만날 거예입니다. 자, 내일 만날 거예요. 내일 만날 거예요. 또는 하일라 월요일에 만날 거예요. 월요일에 만날 거예요. 월요일이 언제입니까? 여기죠? 이거 왜 다 영어로 써있지? 자, 이거는 월요일입니다. 여기는 화요일, 여기는 수요일, 여기는 목요일, 여기는 금요일, 여기는 토요일, 여기는 둠조이, 맞습니다. 일요일, 일요일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일요일. 선생님은 일요일에 친구를 만날 거예요. 일요일에 친구를 만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언제 친구를 만납니까? 언제 친구를 만납니까? 예, 토요일에 만납니까? 예, 저는 선생님은 일요일에 만납니다. 일요일에 만납니다. 선생님은 일요일 좋아해요. 여러분은 일요일 좋아합니까? 좋아합니까? 아, 좋아합니까? 예, 일요일 좋아해요. 여기는 일요일은 쉬는 날이잖아요. 응이. 쉬는 날이니까. 자, 따라하세요. 쉬다. 쉬다. 자, 쉴 거예요. 쉴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쉬다에서는 쉴 거예요. 뭐뭐 할 거예요가 뭐예요? 아, 뭐뭐 할 거예요. 아, 여기도 지금 잘못 나왔는데 여기 얘예요. 뭐뭐 할 거예요. 쉴 거예요. 쉴 거에는 선생님은 일요일에 쉴 거예요. 일요일에 쉴 거예요. 쉬다가 뭐였어요? 응이죠. 쉴 거예요. 여러분들은 월요일에 무엇을 합니까? 월요일에 무엇을 합니까? 월요일에 예, 공부할 거예요. 공부하다. 공부할 거예요. 공부할 거예요. 공부할 거예요가 뭐예요? 예, 저는 공부할 거예요. 쌔합. 공부할 거예요. 저는 예, 공부할 거예요. 저는 뭐 있습니까? 저는 웡 카페 하면 뭐예요? 커피를 마실 거예요. 따라하세요. 마실 거예요. 마실 거예요. 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3년 후에 할 거예요. 아, 이것도 왜 이렇게 잘못 났지? 스노이 잘못했습니다. 아, 이게 자, 이렇게 돼야 되죠. 자, 무엇을 할 거예요? 무엇을 할 거예요? 영화를 볼 거예요. 영화를 볼 거예요. 자, 영화를 볼 거예요. 무슨 영화를 볼 거예요? 달마야 놀자란 영화를 볼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무엇을 할 거예요? 누이 또 오냐? 무엇을 할 거예요? 영화를 볼 거예요. 무슨 영화를 볼 거예요? 그건 제목이네요. 띠미네, 띠. 자, 달마야 놀자란 영화를 볼 거예요. 이게 달마야 놀자란 영화네요. 영화. 이게 영화 포스터잖아요? 영화 포스터. 여러분 영화 좋아해요? 선생님은 영화 좋아해요. 영화 포스터인데요. 선전하는 거죠. 깡꽈오. 깡꽈오네. 광고네요. 광고. 이 영화 두 선생님 되게 봤는데 재밌어요. 이거 뭐예요? 태극기 휘날리며.
제목입니다. 이거는 찐짱! 전쟁에 관한 영화예요. 전쟁. 여러분들도 베트남도 전쟁이 많았죠? 꼬니오 찐짱 어 베트남. 전쟁 많았습니다. 한국은 전쟁 있었죠. 언제입니까? 문민 찐짱 남바 남무어이. 1950년.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가 배경이에요. 여기에 태극기 휘날리면 이 영화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전쟁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 두 명이 형제입니다. 형제. 형제가 뭐예요? 형제. 형과 아우. 예. 이게 앙짤, 나 엠짤, 하잉어. 예, 아잉엠입니다. 아잉엠. 그래서 형제. 따라하세요. 형제. 형제. 형제 이야기입니다. 슬퍼요. 전라부원. 전라부원남. 슬퍼요. 꽃, 쌤까이날. 컵니에요.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어요. 하고 컵니에요. 람.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도 한국에 오면 네우덴 한꺼, 네우쌍 한꺼, 예, 쌤 이까이날 영화 보세요. 아, 그 다음에 보세요. 예시 4번입니다. 마이 씨는 어디 있어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따라하세요. 마이 씨는 어디 있어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예, 도서관이 뭐였습니까? 도서에. 예. 둠저, 드비엔. 자, 그 다음 보세요. 9월에 시작하니까 졸업은 여름에 하겠군요. 자, 뭐뭐 하니까, 뭐뭐 하니까, 위의 뜻입니다. 왜 공부해요? 위, 콩비엣, 모르니까, 티, 합, 공부해요. 따라하세요. 모르니까, 공부해요. 자, 모르니까, 공부해요. 자, 베트남은 더워요. 따라하세요. 베트남은 더워요. 호치민이니까, 따라하세요. 호치민이니까, 더워요. 호치민이니까 더워요. 하노이는 겨울에 추워요. 하노이는 겨울에 추워요. 그러니까 베트남은 더워요? 하면 호치민은 더워요. 호치민이니까. 호치민은 이게 이렇게 호치민 이렇게 있잖아요. 호치민 지도. 예. 이게 호치민 반도. 호치민 지도입니다. 여기 호치민인데, 호치민 여기 있으니까, 호치민 더워요. 여기 있으니까. 호치민은 호치민이니까 더워요. 하노이는 이쪽 있잖아요. 하노이는 겨울에 추워요. 추워하고 있네요. 여기는, 어우, 더워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더워요. 더워요. 추워요. 추워요. 알겠습니까? 왜 여기 있지? 여기는 이렇게 됐네요. 보세요. 더우니까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어요. 비농 라고 무언 우엉 누억. 예, 우엉 누억. 시원하다는 우엉 누억다. 시원하다는 얘기는 물이 시원하다는 뜻이에요. 예, 라인. 시원한 물. 더우니까 따라하세요. 더우니까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어요. 더우니까. 꼬이 또인 무언 웡짜다 위농 이런 뜻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추우니까 따뜻한 물을 마시고 싶어요. 자, 추우니까 따뜻한 물을 마시고 싶어요. 무언 웡이죠. 웡. 따뜻하다는 뭐예요? 따뜻하다, 시원하다. 따뜻하다, 시원하다 서로. 예, 반도의 반대입니다. 따라하세요. 따뜻하다. 따뜻한 물. 무역. 예, 따뜻한 물을 마시고 싶어요. 알겠죠? 예, 다음입니다. 자, 세 번째. 집에서 무엇을 할 거예요? 집에서 어냐. 집에서 무엇을 할 거예요? 따라하세요. 집에서 무엇을 할 거예요? 배고프니까 밥을 먹을 거예요. 배고프니까 또 있과. 배고프니까 미, 또 있과, 티, 안껌, 새 안껌. 자, 밥을 먹을 거예요. 따라하세요. 배고프니까
밥을 먹을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밥 먹고 있네요. 배고프니까 밥을 먹고 싶어요. 밥을 먹을 거예요. 냠냠냠 맛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보세요. 마이 씨 어때요? 마이 씨 어때요? 자, 지수 씨한테 물어봤습니다. 마이 씨 어때요? 꼬마이 테나오. 마이 어때요? 마이 테나오. 베트남 사람이니까 위 응어 위에 디 또 좋아요. 베트남 사람이니까 좋아요. 둥콩 맞습니까? 따라하세요. 마이 씨 어때요? 마이 씨 어때요? 베트남 사람이니까 좋아요. 베트남 사람이니까 좋아요. 뭐뭐니까는 위의 뜻입니다. 베트남 사람이니까 좋아요. 한국 사람이니까 좋아요. 한국 사람이니까 좋아요.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히우지요? 이해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만 깎겠냐? 자, 다음에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